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 예진 강사님은 사내 강사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저처럼 초보한테는 사내 강사의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내 강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0대도 괜찮을까요? 뭐 사내 강사의 수요가 있을까요? 연령 제한을 둔다라고 채용 공고에 쓰지도 않고 또 그렇지도 않긴 한데 아무래도 네네. 사내 강의를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연령대가 좀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20대 뭐 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후반부터 27, 8, 9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30대 중반? 중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더 이제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내 강사 어쨌든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직급이 뭐 과장, 뭐 부장 이게 아니라 보통 사내 강사들이 뭐 사원, 뭐 대리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융화가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늘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을 뽑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경력적인 것도 그렇고 연봉을 맞추기도 힘들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가고 싶은 사내가 있다? 그러면 전 도전해보시라고. 정말 내가 사내가 가고 싶다? 그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안 하면 후회하는데. 맞아요.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뭐 거기서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분위기와 저 강사님의 분위기 강의력이 우리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뽑겠죠. 그리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래 다른 강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뽑죠. 절대 나이로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를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저의 최종 골은 프리랜서 강사예요. 근데 강사 경력이 없고 교육계 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내 강사에서 좀 배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 강사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저의 입장에서 사내 강사가 하시겠어요? 아니면 프리랜서 강사로 바로 하시겠어요? 제가 강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커리어나 경력적인 거를 살려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프리랜서로 결과적으로 어쨌든 프리랜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프리랜서. 내가 어떤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 나와서 프리랜서 강사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컨텐츠가 있고 명확하게 내가 좀 훈련받을 자세도 되어 있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프리랜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정답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사내를 하다가 프리랜서 나온 케이스랑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성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취적인 성향이어야지 프리랜서 강사로 뭐든 다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이 과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결국 다시 돌아가시거든요. 본인의 직업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조심스럽네요. 말씀드리기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네. 정답은 없는데 선택인데 저도 개인 성향적으로는 좀 진취적이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리랜서 강사가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제가 불안한 거예요. 네, 이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냥 불안해서 사내 강사를 하고 싶은 거군요. 불안해서 경력이 없고 좀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CS 강사 과정을 들으셨다는 건 CS 강사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기관에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는 이런 걸 안 물어보셨어요? 그분도 결국은 프리랜서 강사로 오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본인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프리랜서를 하는 게 좋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두 군데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거의 2년 반 뭐 2년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5년 좀 안 되게. 사내 강사로서의 장점은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강사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건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저 같은 강사가 2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큰 편이었어요. 큰 편이 수준. 그러면 네네. 그 20명의 강사들이 같은 강의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강의안을 가지고 하는데 다 달라요. 풀어내는 거, 딜리버리 하는 거, 각자의 스킬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보고 배울 수 있거든. 그런 장이 다 있어요. 서로 피드백하고 그런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되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저는 되게 성장을 많이 했죠. 아, 이 CS 강의 같은 자리여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하면서 저는 그런 훈련이 됐었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라는 그 회사를 가기 전에 맨 처음 저의 첫 회사가 그냥 아웃소싱 큰 회사였어요. 좀 규모가 있는. 거기는 저밖에 없었어요. 강사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은 없고 진짜 제가 개척하는 거였어요. 저의 그 교육 부서를. 네네. 그리고 정말 제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획부터 제가 딜리버리하는 강의력부터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강의할 때 소통하는 방법 등을 거기서 되게 스스로 막 책도 찾고 막 외부 강의도 듣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많이 개척을 하면서 일단 되게 성장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됐다는 거죠. 그쵸.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내 강사를 한다는 건 우리 프리랜서 강사는 내가 내 고객들을 막 찾던 컨설팅사에 소속이 되든 어쨌든 내가 막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내 강사는 고객들이 일단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일단은 교육생이 싫든 좋든 앉아있어요. 10명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내 고객은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사내 강사라는 이유로 일단 나의 강의를 듣는 나의 고객이 있죠. 두 번째 고객은 교육 담당자가 어쨌든 내가 교육 담당자가 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현장마다 가야 되는 교육이다.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인데 LG전자 그 베스트샵에 맨날 가야 되는 사내 강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매번 가는 그 점마다의 그 교육 담당자들이 일단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과 훨씬 더 우리 프리랜서보다 더 대화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한지 맞아.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있고 내 회사 대표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사실 또 그게 주입을 해줘야 되는 강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은 내가 프리랜서보다는 더 신경을 덜 쓰면서 이쪽에 더 훈련을 할 수 프리랜서는 그거 플러스 강의를 더 잘하고 전달을 잘하고 강의력을 키우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 강의의 고객들을 찾고 고객들이 뭘 원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영역을 넓혀야 되고 하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강사. 근데 내가 아직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내로 가셔야죠. 거기 기관에서 말씀해 주신 그 강사들이 말하는 건 이 프리랜서 과정을 가는 데까지는 단숨에 바로 그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까지 시행착오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강의를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도 수반이 돼야 돼. 그런 걸 내가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가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다 프리랜서 강사를 이제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빨 자신으로 하시라고 해요.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데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못 견디죠. 저는 심지어 사내 강사를 한 4, 5년 하고 나왔었는데도 아무도 써주지 않았고 진짜 한 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도 못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나왔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허허벌판이고 진짜 프리랜서는 정말 딱 내 이름 하나 석자 가지고 시장에 나온 거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써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려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든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신력, 경제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사라 그래서 컨설팅사도 시작할 때는 좀 많이 껴서 시작해요. 파트너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강사 에이전시 사업인데 파트너 강사로. 파트너 강사.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직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강의가 있을 때 이 강사님 우리 강사님한테 강의를 드리면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속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에이전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십 명의 강사들을 관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 회사에서 아 이런 강사 섭외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떤 강사를 추천해서 보낼까요? 당연히 잘하는 실력이 당연히 강의를 잘하고 믿을만하고 태도가 괜찮고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섭외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파트너 회사에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되고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해서 좀 보여줘야 되고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강사들한테 파트너 강사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강사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요. 강의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그분의 이름과 프로필만으로는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많아요. 제가 그 사람 강의를 어떻게 할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 영상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죠. 지금은 직접 보면 제일 좋은데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매번 생기지 않으니까 어렵고 그럴 때는 강의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의 강사님들과 같이 하게 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다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강사님 혹시 파트너 강사님들 할 때 경력도 보시나요? 저처럼 신입 강사는 파트너 강사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 사실 네. 출강 회사 경력보다는 이제 강의 경력 출강의 그런 경력들을 많이 출강 경력인 거죠. 출강 경력을 보고 근데 그게 좀 저조하더라도 강의력을 보죠. 첫 번째는 그래도 강의력인 거죠. 네네네.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네네.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는 어떤 태도적인 거. 예를 들면 강사를 네네.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태도적인 거나 약속을 이행하는지 뭐 이런 잘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뭐 교육생과 뭐 소통을 하고 저와 소통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프로필적인 건데 사실 강사는 강의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실력이니까. 그게 실력이죠. 네.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건 보이지도 않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이 있으면 열심히 시범 강의도 하시고 그래요. 네. 저희 에듀이너스에서도 강사 양성을 하거든요. 강사 양성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가 저도 저희 강사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치. 사실은 암묵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강사들이 있고 그런 강사들을 제가 다 우리 강사로서 쓰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좀 더 내가 실력을 트레이닝 해드릴 수 있고 훈련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그 과정 목표를 하려고 8월 10일 날 처음 했어요. 며칠 전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강사님처럼 뭐 회사를 지금 당장 그만두신 분도 있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계시고 뭐 현직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강사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배우시는 어떤 강의법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강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강사 브랜딩 그리고 강사로서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알려드려요. 왜냐면 저는 결국 제 목표가 제가 강사로 잘 먹고 잘 사고 제가 월 천만 원 강의로 버는 게 아니라 그 강사들이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해져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금방금방 들어요. 훈련을 받으세요. 근데 강의를 하실 때 강사로서 자립을 하도록 필요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기관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배워봐서 알거든요. 그런 기관에서는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강사로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것들 안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찾는 방법도 사실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곳에서 배운 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이번에 수강생 분들도 다 이제 배우셨던 거기 지금 다니시는 곳도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강의력, 스킬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배우셨다면 사실 여기서는 좀 더 강사로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필요했고 저도 되게 뒤늦게 알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 강사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앉아있는 수강생들과 핑퐁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재밌게 강의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에서만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강사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치, 그치. 일개 강사가 되는 것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 한 명의 강사를 넘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되고 더 브랜딩이 돼야 되고 결국 차별화되고 경쟁을 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롱런하는 강사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매일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도 뭔가 속이 텅 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나의 시행착오를 좀 알려드리면서 이런 과정을 더 빠르게, 그래서 그걸 그래서 자립해서 내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거, 그 컨텐츠를 찾는 그런 시간부터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사 양성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그 과정이랑. 강의 스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더 포커스가 되는 강의인 거네요. 그죠? 사실 강의 스킬은 제 유튜브만 봐도 할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이스브레이킹 이런 것도 많고. 맞아요. 저는 그걸로 실제로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해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강의력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유튜브 무료에서도 볼수 있고, 무료로. 그런 거 말고 무료로 배울 수 없는 거 알려드릴게요.